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두 곳씩을 가져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선 4번 연속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결론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직접 답변을 피했고 북한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수 제시가 어젯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시는 폭행 가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경찰이 가해자를 빨리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1.6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두 곳씩을 가져갔는데요. 양당이 각자의 텃밭을 사수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리더십에 직접적인 타격은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선 4번 연속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전지로 꼽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61.0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반드시 금정발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끼리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며 야권 대표성을 지켜냈습니다. 민생을 살펴라, 지역경제를 살펴라 하신 말씀들 바로 듣고 영광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인천 강화군수로는 과반을 득표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뽑혔고 전남 곡성군수 선거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뒤 치러진 첫 여야 대결로 주목받았습니다. 양당이 두 곳씩을 나눠 가지며 각자의 텃밭을 사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 글에서 국민 뜻대로 정부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받들어 정권 퇴행을 막겠다고 썼습니다. 정당과 무관하게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에선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고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에서는 4번 연속 진보진영의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혁신학교를 포함해 기존 서울교육청의 정책들이 대부분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정 당선자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자녀 임기인 1년 8개월 동안 서울시 교육을 이끌게 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결론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이른바 레드팀도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의 내용과 레드팀 구성원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이른바 레드팀 구성을 통한 마지막 법리검토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팀 외부에서 각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가상 적군을 만들어 수사 결과에 대해 의도적 반대 의견을 제시해 논리를 검증한 겁니다. 이날 회의는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의 내용은 물론 레드팀의 구성원과 회의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상 수사팀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의견이나 논리가 제시되면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팀 검사들도 같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동료 검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레드팀은 추첨으로 외부 인사를 소집해 회의 결과까지 공개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아닌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후폭풍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은 레드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선 김건희 여사를 놓고 여야 간 거친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는 김 여사가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공세를 펼쳤는데요. 국민의힘은 말 조심하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김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운영위는 4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줄줄이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체 김건희 여사에게 자 시간 멈춰주세요. 서 의원이 멈추지 않자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했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임의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나는 경선에서 왔어요. 듣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악마화하는 것,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선고에 맞춰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180명에 다다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알겠지만 실체도 있지 않은, 아니 공천 개입이라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 칼럼을 인용해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말 조심하세요. 사고치지만요. 김건희 여사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여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국민의힘은 협치가 실종됐다며 정쟁 국감을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협치 아니잖아요. 이게 180석의 민심이다. 손 칩시다. 108석의 민심도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은 계속됐고 회의는 4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운영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재개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김 여사 오빠를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직접 답변을 피했고 북한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키우 인디펜던트는 서방국 외교관을 인용해 파병 북한군 규모가 만 명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가 3천 명가량의 북한군 특수부대를 쿠르스크주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직접 답변을 피했고 북한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에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5,800억 원의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And we'll announce a significant new security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 today as part of our ongoing effort to surge U.S. support to Ukraine in its fight against Russian aggression. 만일 파병이 사실로 확인되면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이 아닌데도 전투병을 파병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최대 포탄 180만 발과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지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연일 우리나라와의 방위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막판 상승세를 타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마치 이 재집권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합주를 중심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를 직접 비난하는 네거티브 발언이 부쩍 늘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우리 입장에선 민감한 방위 분담금 문제를 연일 거론하고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약 13조 원, 최근 타결된 액수의 약 9배에 달하는 방위비 폭탄을 예고한 데 이어 오늘은 더 이상 이용만 당할 수 없다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한 겁니다. 한편 여론 격차를 더 이상 벌리지 못하고 일부 경합주에선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 해리스는 부쩍 네거티브 발언이 늘었습니다. Donald Trump lost the 2020 election and he refused to accept the will of the people and the results of a free and fair election. He sent a mob, an armed mob, to the United States Capitol. 해리스는 공식 후보가 된 전당대회 이후 희망이나 기쁨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자주 썼는데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트럼프가 미국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란 취지의 부정적 발언으로 공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한 미성년자 팬이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죠. 피해자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제시는 어젯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신가요? 저희가 다시 또 처음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 너무 죄송합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제시가 팬이 폭행당한 걸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 누리꾼으로부터 범인 은닉 도피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제시를 상대로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가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 소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전복된 유조차가 폭발해 14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 현지 시간 15일 오후 11시 반쯤 나이지리아 북부 지가와주의 한 마을에서 유조차가 뒤집어졌는데요. 인명피해가 커진 건 유조차에서 연료를 퍼내기 위해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This strategy is a very serious strategy. We have oil tanker explosion, which claimed so far about 105 lives presently, and about 85 people are in different hospitals. 사실 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입니다. 하지만 이 정유시설이 부족해서 석유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연료 보조금을 철폐한 데다 휘발유 가격마저 오르면서 연료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IVF, 그러니까 이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폭스뉴스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인데요. 여성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We really are the party for IVF. We want fertilization and it's all the way and the Democrats tried to attack us on it and we're out there on IVF even more than them. So we're totally in favor of i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엔 난임 부부를 위한 IVF 시술 관련 모든 비용을 정부나 보험사에서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말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I found it to be quite bizarre. Actually, he called himself the father of IVF. And if what he meant is taking responsibility, well, then yeah, h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act that one in three women in America lives in a Trump abortion ban state.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직위로 알려진 인물이죠. 주기한 전 대통령 민생특보가 연봉 3억 원이 넘는 연합자산관리 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요. 주기한 감사의 지원서를 살펴보니 분량도 560자 정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오타까지 있었습니다. 실무 경험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기한 전 대통령 민생특보는 지난 7월 연합자산관리 유암코라는 준공기업의 상임검사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직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감사가 작성한 지원서입니다. 한쪽 자리로 약 560자 분량입니다. 이 중 절반은 유암코와 상임감사 업무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암코의 주요 사업인 기업 구조조정을 기업 구조정이라고 잘못 쓰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검찰에서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했다거나 정당과 정부직에 근무하며 국정을 큰 틀에서 조망했다고 썼습니다. 주감사는 검찰에서 31년 넘게 일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을 거쳤습니다. 유암코 정관은 감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원서에 유암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한 설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감사가 작성한 두 쪽짜리 이력서에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암코는 이런 주감사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 최적의 적임자라고 주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 보면 좌절할 정도 수준의 지원서를 갖고 연봉 3억짜리 감사 자리에 그렇게 쉽게 갔다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까요? 이에 대해 유암코는 주감사는 검찰 공직 생활과 대학 교수 등을 통해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감사는 지난 4월 총선에 도전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후순위 번호를 받자 사퇴했습니다. 사퇴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민생특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감사를 임명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민생특보는 공석인 가운데 주감사의 아들은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도 덩달아 사라지고 있는데요. 놀이터 수리를 두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없는 세대가 놀이터 수리에 관리비를 쓰지 말라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속을 안 해도 매일 오후 아이들은 이곳에서 만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500세대 아파트에 딱 두 개인 놀이터 중 하나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아래 배관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다시 놀이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 차라리 주차시설로 바꾸자는 겁니다. 지난 8월부터 입주자 대표회에서 철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애기들 노는 공간까지 건드리는 거는 저는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슬프죠. 네. 아, 그럼 또 이사 가야죠. 역시 갈등이 빚어진 충남 아산의 한 놀이터입니다. 오래된 나뭇바닥은 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를 돌로 괴어 놓았습니다. 이 가시가 거의 막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발끼임도 있고. 위험할 정도로 낡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관리비가 오른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같은 이웃 주민들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이거를 반대했다는 자체가 너무 좀 큰 충격이었어요. 다시 짓기로 의견을 모으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사실 가정에서 묶여둬야 되는 상황밖에 안 나오는 거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로 놀이터로 놀러 간다던가. 매년 놀이터 800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 어른을 위한 운동시설물들이 들어섭니다. 모두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녹지가 부족하고 교통이 복잡한 도심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도 꼭 필요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여든이 넘어 글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글로 시도 쓰고 또 랩으로 부르던 7곡의 할머니들이 화제가 됐었죠. 이 할머니 8명 가운데 서무석 할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랩을 했던 할머니들이 어떻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꾸로 모자를 쓰고 큰 목걸이를 한 이 사진. 장례식장 앞에 놓아달라 직접 골라뒀습니다. 랩하는 할머니 그룹 순이와 칠공주로 활동한 지난 1년이 인생 가장 신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뭐 하겠다 처음에는 안 나와가 뭐 하겠고 이렇게 자꾸 하니 이제 좀 거들먹거리는 것도 되고 이제 그 랩하는 게 제일 기분 좋아. 그러던 지난 1월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글 깨치고 눈도 밝아졌는데 그냥 누워 지내기는 싫었습니다. 병을 숨기고 계속 가사 짓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9개월을 살아냈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어요.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이제 남은 멤버는 7명입니다. 그리고 무대는 떠난 친구 앞입니다. 웃음이가 빠지면 내비 아니지. 웃음이가 빠지면 내비 아니지. 동네살이 모두 사람들이 사랑 같이 세워 신랑각시라고 하고 했지. 가지 무서가 왜 저기 누워 있노. 벌써 보내 싶다. 아프지 말고 랩하며 지내다 다시 만나자고 친구와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2연패를 당하며 가을 야구 탈락 위기에 몰린 LG가 오늘 잠실에서 삼성과 3차전을 치릅니다. 준 플레이오프 MVP 임찬유가 선발 등판에 반등을 노리는데요. 삼성은 우완 황동재를 내세워 한국시리즈 진출 확정을 꾀합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삼성에 완패를 당한 LG. 에이스 임찬규를 앞세워 반등을 노립니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KT에 1패를 먼저 내준 LG는 2차전에서 임창규를 선발로 내세워 승리했습니다. 2승 2패로 맞선 5차전에서 다시 선발 등판한 임창규. 6이닝 3피 안타 1실점 3진 4개로 KT 타선을 잠재우며 LG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팀의 3승 중 2승을 책임지며 방어율 1.59의 빼어난 투구로 준플레이오프 MVP에도 선정됐습니다. 임창규는 정규 시즌 삼성을 상대로 두 경기에 등판해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4.22를 기록했는데요. 삼성 타자들에게 두 경기 동안 15안타를 맞았지만 눈에 띄는 건 홈런을 전혀 허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잠실구장에서는 4승 4패, 방어율 3.89의 준수한 투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우완 황동재가 선발입니다. 황동재는 올 시즌 선발과 구원으로 가며 15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4.07을 기록했는데요.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외국인 투수 코너의 빈자리를 맡았습니다. 삼성의 한국 시리즈 진출이냐, LG의 반등이냐. 운명의 3차전이 오늘 저녁 6시 30분 잠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릅니다. 오늘 밤엔 올해 들어 가장 큰 보름달이 뜨고 내일과 모레 사이엔 전국에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